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는 모두 투어를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미디어, 세 번째는 옴니 시스템, 마지막 공구우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두 투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키지와 개인 여행 알선 사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행사들이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좀 겪고 적자난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앞으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도 이미 뭐 PCR 검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고객들이 상당수가 좀 늘어난 상황이고 중국 역시 지금 PCR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 정책으로 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말에 대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동반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이 조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소폭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스권에서 대량 거래가 중단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장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성장성, 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보유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을 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미디어는 21,000원에서 35,000원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목 자리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넷플릭스가 이제 중간 광고를 포함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적 눌림목 자리가 이어졌고 거기에 따라 다시 한번 접근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떠나서 미디어 랩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을 함으로써 사실 3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한국 내 넷플릭스와 독점 판매 계약을 좀 체결함으로써 성장세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 11월 달과 12월 달 바닥 따지면서 박스권 자리에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들어와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합니다. 물론 전고점 자리에 대한 저항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 32,500원 전후에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나스미디어와 모두투어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